네, 안 되는 줄 알면서 최순실 면회 시도 석방된 정유라 씨, 석방이 아니죠. 구속이 되지 않았던 정유라 씨가 오늘 어머니 면회를 갔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입니다. 판넬 보죠. 6일 만에 외출한 정유라. 엄마 못 만난대요. 면회하러 갔었는데 불발이 된 거죠. 지금 어머님하고 공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면회를 안 된다 법률상 제외됐는데 그걸 모르고 갔다는 얘기인데 정말 모르고 갔나라는 얘기인데 보기에 따라서는 왜 갔느냐라니까 어머니니까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뭐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봤을 때는 평범한 모녀관계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면회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어머니니까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 번도 어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죠. 지금 여기는 나왔기 때문에 또 장시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이었습니다. 사촌 언니랑 만나려고 하느냐 하니까 연락할 생각 없다. 한때는 본인의 멘토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정윤혜 씨죠. 아버지랑 연락하느냐 연락하지 않는다. 한때 생물학적 아버지일 뿐이지 그렇게 아버지라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정윤혜입니다. 검찰 조사 그동안에는 검찰 조사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아는 것 최대한 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어떤 것을 알고 얘기하려고 하는지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면회를 못할 줄 알면서도 지금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면회를 시도했는데 왜 어떤 의도로 면회를 시도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리 한번 갑니다. 어디 가신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죠? 네? 엄마 면회하러 갑니다. 네. 엄마 만나서 어떤 얘기 하실 거예요? 어머니 아무런 여쭤볼 예정입니다. 저희 애기 소식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전혀 사건에 관련한 얘기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미승빌딩에서 며칠째 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애기가 오고 해서 저희 애기 챙기고 그런 모습 지금. 그럼 집에서는 누가 돌봐주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고모께서 돌봐주고 계십니다. 고모랑 이렇게 두 분이서 저 애기랑 이렇게 셋이 있으시고요? 네, 제가 또 그거 하고 있어요. 애기야. 당분간 저희 애기만 챙기고 자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 예. 앞으로 이제 좀 검찰 조사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네, 언제나 그랬듯이 저는 최대한 협조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건 일단 최대한 다 말씀드릴 예정이고 네, 어머니께도 그렇게 전할 예정입니다. 그 좀 검찰 조사 받다 다시 좀 구속될 거라는 그런 겁이 나거나 막 좀 그러시면 안 돼요? 뭐 검찰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재청구하실 거고 저는 또 제 의견을 말씀드릴 거고 판사님께 일단 저는 최대한 검사님들께 협조해 드릴 겁니다. 아직 검찰 조사 연락을 받으신 건 없어요? 일단 좀 면회 좀 하고 접수를 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면회 연결된 거예요? 네, 연결 돼 있습니다. 아까? 못 만났죠? 네, 못 만났습니다. 뭐 교정당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법률상 어머니 만날 수 없다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만나고 싶어서 오셨던 건가요? 네, 그럼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겁니까? 네, 당연히 저희 어머니고 갇혀 계시니까 제가 딸로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접견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던가요? 제가 그런 건 아직 여쭤보지 않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다시. 그럼 접견이 안 되면은 나중에 재판에서라도 어머니 뵐 생각 있으세요? 엄마랑 편지나 주고받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 한 번 편지 줬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럼 주고받으실 생각은 있으신 거예요? 그것도 여기 저 아버지랑 연락한다고 하는데 그 아들 와서 어떠세요? 네, 애기 와서 다행이고 네, 이제 그만하고 합시다. 언제 다시 오실 생각이세요? 국민들한테 미안합니까? 네. 강대리 네, 정유라 면회 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종구 실장. 아, 네. 지금 그 이 정유라 씨의 오른팔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그러면 정유라 씨 오른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아. 그 문신이
양의 얼굴이에요. 양이요? 양의 네. 얼굴이 딱 적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패널 여러분들도 이 판넬에 딱 보시면 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 문신이 상징하는 건 이 양처럼 난 순수해요. 구치소에서 막을 줄 전 몰랐거든요. 관찰력 좋으시네요. 예, 팔에 그 문신까지 보고.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렇게 순수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난 몰라요. 구치소에서 나를 뭐 면회 안 시켜주셨죠. 진짜 몰랐거든요.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녀로서 순수한 효녀로서의 모양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럼 순수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전 그거야. 네. 뭐 이정현 교수. 아니 뭐 비슷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네. 하여튼 자식 도리 코스프레를 좀 해서 동정 여론을 좀 유발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거리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아마 정유라가 지 스스로 결정해서 갔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 변호인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근데 아마 그 노련한 변호사가 말했겠죠. 자식이 엄마 찾아가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정유라도 저 아들이 두 살짜리가 있는데 저는 저거는 뭐 너무나 당연해서 면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인데 네, 네. 저런 걸 시도했던 거는 아마 또 기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가 뉴스를 봤을 텐데 저는 또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을 거라고 봐요. 저 장시호하고의 관계. 네. 장시호와의 관계는 좀 이따 얘기를 네. 할 겁니다. 그런 걸 네. 아마 그 언론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박상문 교수. 네,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정유라가 언론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엄마한테 면회를 갈 생각이냐 하니까 그때 정유라 했던 얘기 혹시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사님한테 물어보고 하셨다고 한다 그랬어요. 검사님한테 물어보고 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안 될 수가 있는 거구나. 법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 겁니다. 자, 그럼 왜 갔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근데 안 되더라도 어머니가 있으면 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면회가 안 되는데 그럼 일부러 쇼 하려고요? 아, 우리가 어떤 쇼를 하려고 하는지를 네.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안 되는데, 면회가 안 되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국민 앞에 마치 혼진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국민 여러분, 저 보세요. 정유라예요. 엄마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엄마 찾으러 가서 인사를 하려고 가려고 했더니 검찰이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엄마 참 불쌍하죠? 이런 국민 정서에 저는 호소하려고 하는 일말의 어떤 전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영희 교수님. 네. 어쨌든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그런 제스처로 봐야 하는데요. 저는 뭐 앞에서 하신 분들도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모녀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고 서로 뭔가 전에 뭐 한때는 나는 엄마가 없어요 할 정도로 갈등을 빚었던 거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정유라가 상당히 럭비공 체질이어 가지고 들어와서 뭘 할지 모르겠다. 무슨 말을 할지 뭐 그런 의구심들도 또 많이 가졌기 네. 때문에 지금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절대 뭐 그런 거 엄마한테 불리한 거 나 그렇게 뭐 섭섭한 감정이 있다 해서 할 사람 아니니까 네. 그런 거 엄마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하지 마세요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소식 지금 구치소 안에서도 전부 알 수 있을까요? 노 변호사?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거의 아마 제대로 다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검사가 뭐 접견을 불허한 건 아니고요. 검사는 그 접견을 불허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적이 없고 구치소 측에서 법무부 쪽에서 판단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교정 당국에서 네. 거기서 이제 그 구치소장이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공범 관계니까 접견하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무리 엄마하고 딸은 맨날 욕하고 싸우고 사실 서로 안 좋을 때 많지만 그래도 결국 엄마랑 딸이기 때문에 또 보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엄마니까 보고 싶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 30%의 엄마 보고 싶어요 보다도 고도의 전략적인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보는 것이 네. 처음에 정유라 씨가 강제 송환돼서 입국했을 때 그 기자들한테 했던 여러 가지 인터뷰 모습을 떠올리시게 되면 네. 엄마 재판을 물어보거나 뭐 여러 가지 진행상 물어볼 때 너무 해맑게 밝게 웃으면서 생글생글거리면서 엄마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는 사람같이 안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엄마를 보는 게 딸의 도리다 또 뭐 여러 가지 본인이 정말로 착한 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얼굴 표정도 사실은 그때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국민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아야지만
자신을 동정해 줄 것인가 혹은 자신하고 아이를 떨어뜨려 놓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희생양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좀 코스프레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모자가 아니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뭔가 말하고 네.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유라 장씨와 관계를 조금 더 보죠. 네. 정유라 사이가 안 좋아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종사촌인데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나요? 사이가 안 좋다라고 표현을 지금 최근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정유라 씨가 성악을 했는데 그전에 장시호 씨가 먼저 승마를 냈죠. 그래서 멘토인 장시호의 영향을 받아서 성마의 길로 갔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또 정유라 애를 중간에 낳지 말라고 했다 결국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장시호가 빌렸던 제주도 아파트에 가서 정유라 출산까지 같이 했고요. 그런데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혹시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최순실 관련 여러 가지를 폭로하면서 이른바 특검 도우미로 장시호 씨가 활동을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본인은 독일 덴마크 도피소나 체포가 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나 모르겠습니다. 장시호 씨 석방됐을 때 정유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연락하고 만날 생각은 서로 없다 이런 얘기했고 정유라는 그 언니하고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랬나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조금 더 자료를 보죠. 그 사촌 언니랑 장시호 씨랑 연락하실 생각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가까운 친척인데 그래도 연락 한번 저희 지금 아버지랑도 아직 연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제가 당분간 저 얘기만 챙기고 가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촌 언니랑 연락 안 하는 이유가요? 아까 그 재판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리한 지원을 하게 된 건가요? 아니고요. 원래부터 사회가 거는 그 장시호 씨도 알아요? 장시호 씨는 모릅니다, 제가. 아, 그렇군요. 네. 왜 제가 장시호 씨가 내일 이제 구속 만기가 돼가 내일 석방이 되는데 네. 상당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선 교도관들이라든가 검찰에 대해서 또 스스럼 없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장시호든 네. 정유라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장시호는 오히려 지금 검찰사에 상당히 적 협력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제2의 TMBC도 갖다 주고 있는데. 네. 네, 답 들어보죠. 이정근 실장 먼저 하실래요? 네, 사실 언론에서나 다 두 관계가 뭐 안 좋을 것이다 또는 뭐 서로 좋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안 좋고 좋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다 사실은 자신을 지켜야 되거든요. 지금은 재판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는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럴 겨를도 없고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된다. 나를 네. 지켜야 한다. 거꾸로 사실 정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지키는 동시에 또 엄마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말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이 두 관계는 재판이 다 끝나봐야 어떤 뭐 나중에 뭐 어떤 말들을 하지 지금은 언론에 노출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이재경 교수. 그래 뭐 둘이 안 만날 거라고 보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만나봤자 서로에게 도움될 거 없다. 이건 뭐 둘 다 저는 이종구 실장하고 생각 같고요. 아마 그 원래 사이 안 좋았다는 저 정유라 말에서 안자만 빼면 딱 맞을 거예요. 원래 사이 좋았다. 그게 증거가 많잖아요. 2015년에 정유라 출산할 때 5월 8일입니다. 저는 날짜를 기억하는데 2015년 5월 8일 출산일. 근데 그때 집을 제주도의 집을 장시호가 구해줘요. 그리고 정유라가 말 타게 하는데 결정적 멘토 역할을 한 게 또 장시호예요. 장시호와 정유라는 사실 17살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언니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가까운 엄마 역할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최순실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도 검찰에 치조 나와가지고 장시호를 만나가지고 어디에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유라하고 손자 좀 챙겨주라고까지 부탁할 정도로 긴밀한 사이였는데 저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유라가 예. 뭔가 관계가 없다고 해야 범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저 메시지를 하나 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 아마 결정적인 거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왜 정유라가 나와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것 중에 저는 그걸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물었더니
뭐 어쨌든 판사님 또 검사님한테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말이 있어요. 어머님께도 그렇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말을 네, 합니다. 네. 저는 요게 메시지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구속을 안 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 엄마한테도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기 위해서 네. 그런 얘기를 아마 하려고 오늘 인터뷰하는 저건 좀 기획되고 연출된 거라고. 네, 이재경 교수 얘기할 때 박상병 교수가 호응하면서 웃어주는데요. 아유, 이재경 교수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네. 아주 그 우리가 잘 못 볼 수 있는 대목을 딱 봐서 찝어내는 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가 안 좋다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까지 최순실 일가의 장시호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정유라는 미래의 꿈이었어요. 서로가 멘토 역할을 해가면서 긴밀하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는 장시호한테 중간 일을 다 시켰습니다. 중간 일을 물론 정유라한테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정유라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네. 어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미래의 꿈나무로 무럭무럭무럭 키워나가는 것이고 장시호는 현실적으로 재판 국회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이모가 말하면은 그 얘기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 패밀리가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인데 두 사람이 이제는 조금 멀어지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너무도 친하게 지냈다. 자, 어떤 생각이냐. 지금 아마 정유라는 이럴 것 같아요. 언니는 진짜 배신자예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반대로 장시호는 배신자 웃기지 마. 유라야, 정신 차려. 지금 너희들만 몰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막장 드라마 대본 같은 거. 네, 고영승 교수님. 어쨌든 뭐, 원래는 사이가 좋았죠. 뭐 좋았는데 그러나 정유라 입장에서는 최근에 그런 돌아가는 검찰 특검 이후 이런 상황을 보면은 뭐 너 혼자 살겠다고 네. 배신 때린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이용해서 그래도 뭐 동계 스포츠 센터 뭐 이런 거 해놓고 배신 때렸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또 뭐 장시호 입장에서는 아, 이모가, 네 엄마가 나 이용해 갖고 나 이용만 당해, 나도 이용을 많이 당했다. 이모 이권 챙기는데 그래갖고 나도 피해자야. 네. 그런 입장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노 변호사님.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한테 집안을 팔아먹었다라고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사실 했거든요. 당연히 정유라 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엄마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 안 볼 거냐 이게 아니다라는 걸 강력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이 원래 안 좋다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최순실, 정유라, 뭐 장시호 모두 사전 공모가 아니다. 네. 상호간 연결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또 장시호가 계속 여러 가지 최순실에게 불리한 증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거는 그렇게 한 것이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서로 안 좋아하겠죠. 이제는 정말 언니가 싫어. 이런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뉴스사이드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치와 이슈 마지막 주제인데 누릴 것 다 누리고 빠져나간 안봉근과 이재만의 요즘 근황은 두 사람 근황 얘기가 나온 게요. 오늘 구속돼 있는 정호성 씨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제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문고리 앞에 고장난이 붙었네요. 고장난 문고리. 이재만과 안봉근의 근황은 나옵니다. 정호성 지금 이제 구성원에 구속돼 있는데 태블릿 PC 관련해 가지고 차명폰 걸리는 바람에 구속돼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그 폰에가 본인의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죠. 관련 얘기인데 오늘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정말 멸사봉공하는 사람이다. 딱 그 실장으로서 정말 핵심을 지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관련된 지금 그런 의미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정말 딱 모실 사람이다. 관련된 얘기인데 오늘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지금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은 지금 뭐 이재만은 약간 조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안봉근 지금 밖에 나가 혼자 노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주목하는 부분은 김기춘 전 실장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상황인데 나머지 관련된 사람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심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대통령의 심정, 김기춘 전 실장의 심정. 조응천 전 비서관 지금 국회의원이죠.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뱀, 양, 개였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의 특징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얘기 드리면서 김기춘 실장과 관련된 질문 패널들 준비해 주시죠.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서실장 당시에 최준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좀 추습을 하는데 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관여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불행한 일입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네. 정호성 청와대 전 비서관이죠. 오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블랙리스트 지금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김기춘 전 실장은 멸사본공의 자세가 확실한 분으로 존경스럽다. 멸사본공 뜻 아시죠?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자기를 바친다. 그런 얘기인데, 또 거기에다가 김기춘 전 실장은 아주 명쾌하게 핵심을 잘 짚어내는 분이다. 그래서 모시기가 아주 좋다. 공직자로서 자세 또한 매우 훌륭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반면에 최순실 씨는 말은 많은데 중언 부언하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해서 내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예, 노 변호사. 그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썼던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열심히 일하라 그런 얘기죠? 그렇죠. 절대 집에 가지 말고 야간이든 주간이든 휴일이든 평일이든 가정을 돌보지 말고 라면을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해라. 이게 바로 김기춘 전 실장이 보여주었던 비서실장으로서의 자살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을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생례적 비서실장이었다. 우리는 그의 심기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모시기 편했다. 이게 바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우리 정우성의 말이겠죠. 예, 실장으로서 역할과 국가를 위한 역할은 좀 다르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박상명 교수. 저는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이렇게 탄핵됐던 그 핵심의 핵심은 김기춘 전 실장한테 저는 거의 70% 이상이 있다고 봐요. 책임 있다. 그럼요. 비서실장이고 나이도 많으시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대를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로 잘했어야 되죠. 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나이가 드신 비서실장의 은행을 보면은 형편없었던 겁니다. 정호성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인지 했듯이 김기춘 전 실장은 자, 이거 보시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진짜 충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서쪽이면 서쪽이에요. 국가와 국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네. 대통령한테만 충성당한 거예요. 결론은 둘러 구속되어 있는 겁니다. 네. 고영식 교수님. 하나는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 충성심.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왕이나 군주로 모신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 농단 사건의 그 발단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까지 가게 만든 원인이다 보는 것 하나고 네. 저분은 권력의 힘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본능적인 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3인방하고도 당초 초기에는 다소 갈등이 네. 있었는데 아 3인방하고는 내가 아니요. 싸우면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싹 물러섰어요. 그러니까 네. 모시기 좋죠. 알아서 기니까. 요런 네. 속된 말로 오면. 네. 이정우 실장 한마디만 하세요. 네. 주제 파악을 가장 잘하는 달인이다라고 네. 평가한 걸로 봅니다. 평가했다. 예. 멸사봉공이 아니고 예. 공사봉박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아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하 앵커가 진행하는 정통 종합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